뭐야. 안녕하세요, 푸른사우입니다. 오늘은 제가 여기 화면에 보이는 코이들 밥 주는 영상을 찍을 건데요, 그냥 평범하게 주면은 뭔가 재미가 없을 것 같아서 좀 신박한 걸 준비해 왔어요. 뭐냐면은 바로 젖병이거든요. 이게 실제 아이들 분유 먹일 때 쓰는 젖병인데, 이 코이에게 해외에서 보면은 가끔씩 젖병으로 밥 주는 영상이 있더라고요. 그래서 저도 한번 해보고 싶은 것도 있고, 그리고 한국판으로 찍어서 구독자분들한테 보여드리고 싶은 마음도 있어서 제가 굳이 젖병을 사가지고 지금 준비를 해봤어요. 이건 오늘 처음 줘보는 게 아니라 제가 며칠 훈련을 해야 될 것 같아서 일주일 정도 젖병에 있는 이 사료를 얘네 먹이는 거 훈련을 해봤는데 생각보다 잘 먹더라고요. 그래서 이제부터 한번 얘네 젖병으로 밥 먹는 거를 한번 보여드릴게요. 자, 먹자. 이 젖병 끝은 너무 작아가지고 얘네 먹을 수 있게, 사료 먹을 수 있게 제가 좀 잘라놨거든요. 오, 잘 먹죠? 오! 오, 이 미칠 듯한 반응. 이게 하루아침에 된 게 아니에요. 원래 잘 안 먹었거든요. 자, 먹어. 이게 처음에 이렇게 그냥 담그서 주니까 안 먹더라고요. 근데 이렇게 세워서 주니까 수면에 거의 닿을 때, 이제 달랑말랑 세워서 주니까 잘 먹더라고요. 이게 나름 젖병으로 주는 노하우예요. 오! 우리 향어들이 다 먹으려고 그러네. 우리 블랙코이 먹어. 이게 이번에 번식했던 코이거든요. 얘가 이번에 번식했던 애인데 너 알라느라 고생했으니까 이거 좀 먹어. 어, 안 먹어? 안 먹으면 말고. 지금 얘네가 지금 너무 많아서 지금 젖병을 잘 못 찾는데 이게 좀 저도 조준을 해줘야 돼요. 먹게. 이게 좀 수면에 가까이 둬야 먹거든요. 깊게 박으면 안 먹어요. 떨어진 것만 먹으려고 그러고. 오, 빠는 힘이 장난이 아니에요. 일주일 동안 젖병 빠는 거를 훈련했더니 저 향어가 진짜 잘 먹어요. 장코이들은 떨어진 거 먹으려고 하고 보통. 자, 야, 유튜브 하다 보니까 진짜 별의별 짓을 다 해보네요. 제가 이거를 젖병을 물고기한테 쓰는 날이 올 줄이야. 오. 소리 장난 아니죠? 오. 지금 여기 보이는 하얀 거는 플랜티넘 버터플라이 코예요. 태국에서 수입한 건데 좀 향어 때문에 먹이 경쟁에서 밀려서 자주 줘야 돼요. 얘네 때문에 밥을 잘 못 먹더라고요. 오. 우리 블랙코이 역시 이뻐요. 진짜 멋있게 생기지 않았어요? 제가 개인적으로 검은색을, 하얀색보단 검은색 좋아하거든요. 좋아하시면 오면은 하얀 고기들이 다 성격이 좀 이상해지더라고요. 원래 개인적으로 검은색을 좋아하는데 검은 고기들은 보통 구하기가 힘들어서, 그래서 이번에 블랙코이 되게 마음에 들어요. 자, 우리 흰둥이가 들으면 섭섭해할 얘기지만 지가 한 짓이 있으므로. 자, 오고. 여기 못 찾아. 제가 아직 훈련이 좀 덜 됐나봐요. 좀 높게 들어야 잘 먹은 것 같아요. 오! 이 금색인 애는 버터플라이 코이 중에서도 골든 버터플라이 코이에요. 금색인, 뭐 이래, 이제 이름처럼 금색이 나는 애인데 얘는 고정이 잘 안 돼요. 그리고 다른 애들과 다르게 사육자가 환경을 잘 안 만들어주면은 금색이 금방 사라져버리거든요. 거꾸로 환경을 만들어주면은 금색이 다시 올라오는데 그 조건 중에는 스트레스 안 받아야 되고, 태양광에 둘수록 발색이 좋아지고, 그리고 좀 색소가 들어있는 사료를 먹이면 금색이 더 잘 나와요. 오. 근데 개인적으로는 빛이 제일 영향 많이 받는 것 같아요. 수족관 조명보다는 좀 창가에 햇빛 잘 드는 데 있어야 금색이 잘 나오더라고요. 블랙코이는 그냥 스트레스만 안 받으면은 검해지는 것 같아요. 스트레스 받으면 흰색이 되거나 주황색으로 바뀌더라고요. 멋있게 생겼죠? 이번에 얘네 치어가 만 마리 나온 거예요. 조만간 얘 번식기도 이어서 또 올릴게요. 지금 두 편 정도를 더 찍어놨는데 편집을 못하고 있어요. 요즘 고기 번식하느라 바빠서. 자, 또 먹어.
근데 진짜 멋있게 생긴 것 같아요. 저 수염이 검은 게 눈에 딱 도드라지는 게 매력인 것 같아요. 와, 진짜 간지나는 것 같아요. 어이구, 잘 먹는다. 아니, 근데 얘네가 이렇게 흙 뿌려주는 걸 잘 먹고, 작은 애들은 젖병을 좀 쓰려면 고기가 커야 될 것 같아요. 어이구, 잘 먹네. 어이구, 잘 먹네. 우리 블랙. 오, 빨려 들어가는 거 보이시죠? 생각보다 잘 먹어요. 제가 지금 살을 좀 많이 넣어놔서 그러지 잘 먹어요. 그리고 이게 물도 좀 덜 더러워져서 좋은 것 같아요. 굉장히 이걸 즐기는 게, 먹여주는 걸 즐기는 단계가 아니면 귀찮은 단점이 있지만 물은 좀 더 덜 더러워지는 것 같아요. 오, 개 잘 먹어. 옛날에 키우던 햄스터 그 물그릇 같네요. 자, 어이구, 우리에게 잘 먹는다. 어이구, 어이구, 여기가 빠는 힘이 세네. 자, 아, 근데 좀 블랙이 많이 먹었으면 좋겠는데, 향후가 확실히 고기가 커서 그런지 독점을 좀 하고 있어요. 자, 또 먹어. 어우, 힘이 진짜 세요. 근데 향후 별로 크지도 않거든요. 별로 크지도 않은데, 얘가 머리통을 이렇게 탁 뒤에 틀 때마다 막 손목이 막 픽픽 튕겨요. 오, 우리 작은 애들도 잘 먹네. 자, 이거 조금 훈련하면은 진짜 잘 먹을 것 같아요. 자, 또 애들 업으로 한번 끌어주고, 이렇게 흔들면 뭐 사료가 나오거든요. 그럼 저 냄새 맡고 더 잘 와요. 아직 이게 젖병을 빨아야 이 사료가 나온다는 걸 모르는 애들이 있어서, 이걸 저도 준 지가 지금 일주일밖에 안 됐거든요. 알면은 바로 젖병부터 빨 텐데. 어이구, 어이구, 어이구. 와, 블랙 멋있다. 색깔 봐요. 체형이 진짜 좋은 것 같아요, 얘는. 어이구, 어이구, 어이구. 근데 쟤는 되게 입이 짧네요. 되게 제가 지금 감기 걸려서 목이 나갔어요. 그 굉장히 입이 짧네요. 되게 조금만 먹고 가는 것 같아요. 자, 좀만 더 먹어. 와, 진짜 멋있다. 이렇게 검은 물고기라니. 좀 많이 검은 애들은 무슨 그림자가 바닥을 막 기어당기는 것 같아요. 물고기의 그림자 같고, 이 은색 애들이랑 같이 놔두면 조합이 좋은 것 같아요. 자, 내 손가락 빨지 말고 너. 근데 젖병으로 밥 주는 거 생각보다 재밌어요. 이 젖병도 얼마 안 하거든요. 제가 한 개 6,000원인가 두 개 6,000원인가에 산 것 같은데, 이게 진짜 아이들용이라 그 한번 뜨거운 물에다가 살균도 할 수 있고, 저도 나름 요거 얘들 혹시나 안 좋을까봐 살균기가 매장에 있어가지고 한번 뜨거운 물 담근 다음에 살균기에 넣어놓고 주고 있는데, 뭔가 되게 재밌는 것 같아요. 뭔가 안 주던 방식이다 보니까 얼마 안 돼서 그런 건지 모르겠는데 아직까지는 되게 재밌어요. 어이구, 어이구. 아, 표정 봐. 와, 많이 먹었네요, 근데. 진짜 아까 사료 진짜 많이 넣어놨었는데.
자, 여기 사료가 있다. 이제 어느 정도 배들이 찼는지 반응들이 영 시원치가 않네요. 우리 블랙이 좀 더 먹었으면 좋겠는데. 말라느라 고생해가지고. 자, 또 먹어. 우리 블랙이. 어이구, 잘 먹는다. 어이구, 잘 먹는다. 어이구, 잘 먹네. 야, 방금 많이 먹었다, 너. 와. 어이구. 근데 뭔가 코이들 이렇게 밥 주니까 되게 한적하고 되게 묘하네요. 막 약간 되게 차분해지는 것 같아요. 이렇게 밥 주면. 뭔가 엘가나 이런 애들 밥 줄 때는 좀 약간 이런 차분함은 아니고 뭔가 스릴을 즐기는 느낌인데 이렇게 물소리 조금씩 들으면서 얘네 젖병에다가 이렇게 먹이 담아가지고 조금씩 조금씩 밥 주면서 얘네 막 비늘이 어떻게 생겼나 뭐 색깔이 어떻게 나오나 고기들 얼굴 조금씩 외우면서 밥 주고 있다 보면은 되게 노예요. 시간 가는 건도 모르겠고. 어우, 잘 먹네. 오, 오. 개쩔어. 혼자 다 먹고 있어. 오. 물만 안 채웠으면 좋았을 텐데. 자, 먹어. 오, 지금 거의 다 먹은 것 같거든요. 이제 거의 바닥을 보이기 시작했어요. 자, 우리 블랙이. 이야, 멋있다. 좀만 더 오래 모습을 보여주면 좋겠는데. 지금 여기 금색 빠는 애는 도이치 골든 버터플라이라 그래서 비늘이 좀 특이하죠. 비늘은 향어 비늘인데 금색이 나오는 거예요. 저렇게 향어 비늘인 잉어를 보통 도이치라고 표현하거든요. 그래서 뭐 도이치 플랜티넘이면은 이제 은색인데 향어 비늘인 거예요. 그리고 도이치 블랙이면은 블랙인데 이제 향어 비늘인 거고. 참고로 얘네가 번식하면은 잉어 향어가 둘 다 나와요. 어우, 잘 먹는다. 어, 진짜 거의 다 먹었네요. 뭔가 주고 있다 보니까 영상이 되게 길어지고 있는데 이거는 그냥 길어도 기른 거 감안하고 올려야겠네요. 그냥 느긋하게 보고 있기 좋은 것 같아요. 이런 코이들 밥 주는 게. 뭔가 물고기 안 키우시는 분들 대리만족으로 키우는 느낌도 나실 것 같고. 어이구, 어이구. 어, 우리 블랙이. 와서 먹어. 뭔가 조금만 잘 훈련하면은 호패도 밥을 이렇게 먹을 것 같은데 호주페어도 사료 좋아하거든요. 뭔가 올해 호주페어한테 밥을 이렇게 줬으면 좋겠어요. 그럼 진짜 저 막 미쳐 날뛸 수도 있어요. 좋아가지고. 상상해 가십니까? 이렇게 밥을 먹는 호패라니. 요즘 호주페어가 사료를 잘 먹거든요. 근데 잉어 영상인데 또 처음 보는 분들은 모르실만한 호주페어 얘기라고 있네요. 네, 짱 좋아요. 호주페어 기승전 호주표. 호주표 최고. 어휴, 잘 먹는다. 이제 진짜 살을 거의 다 먹었네요. 바닥을 보이고 있어요. 이거 향어가 와서 한 두 번만 빨면 될 것 같아요. 자. 오. 오, 확실히 진짜 향어가 먹는 양이 달라요. 조금 남았네. 자. 어디서 이렇게 계속 나오는 거야, 이거? 여기, 여기.
뭐야? 뒤에 좀 많이 남아 있었네요. 오, 소리. 어, 우리, 오, 뭐야. 왜 이렇게 격하게 먹어? 아니, 살이 어디서 나오는가 그랬어. 이 뒤쪽에 쌓여 있었나봐요. 자, 먹자, 우리 블랙이. 어, 자, 먹자. 야, 젖병으로 밥 주기 개꿀이네요. 개재밌어요. 잉어 키우시는 분들은 이거 젖병 싸니까 한번 사서 이렇게 줘보세요. 되게 재밌어요. 처음에는 이거 안 먹거든요. 근데 먹이가 여기서 나온다는 걸 알고 나서부터는 젖병만 따라다녀요. 다 먹었네요. 이, 아닌가? 아, 조금 남았네요. 근데 거의 다 먹었어요. 자, 이거 남은 거 먹어. 어휴, 우리 블랙이 알라느라 고생했어. 아니, 이거 어디서 나오는 거야, 이거? 뭐지? 마술인가? 무슨 트릭이 있나? 이거 어떻게 나오는 거야? 분명 없었는데. 어디서 나오는 거야, 이거? 계속. 어? 예, 이제 끝이네요. 다 먹었어요. 오, 애들이 잘 먹었나봐요. 고기들이 제가 수입을 자주 해오다 보니까 막 건강한 상태로 안 올 때가 많거든요. 그럼 그런 애들은 남아요. 그래서 남아서 키우고 있는 애들이 여기에 많이 쌓여 있는데 제가 막 말라 비틀어지게 키운 게 아니라 올 때부터 그런 애들이 대부분입니다. 그래서 얘네 이제 살 찌우는 모습도 좀 보여드릴게요. 저도 장사를 하고 있다 보니까 이쁜 거는 다 손님들한테 가고 뭐 지느러미 하자가 있거나 좀 마르거나 하는 애들은 이제 제가 키우고 케어하고 있어서 제가 키우는 것 중에는 조금 봤을 때 아 이거 상태가 왜 이러지 싶은 게 많아요. 근데 다 이유가 있어요. 좋은 거는 손님한테 가고 안 좋은 거는 제가 남아서 키우고 아예 상품 가치가 없으면 제가 평생 키우는 경우가 많아서 그래서 그래요. 아 근데 진짜 블랙 버터플라이 코이 진짜 이쁘네요. 진짜 지체인 것 같아요. 저 가슴 지느러미 진짜 간지 미쳤어요. 네, 여튼 오늘은 여기 보이는 코이들 젖병으로 밥 주는 영상이었고요. 얘네 말고도 제가 용왕님이라고 키우는 애들이 또 따로 있거든요. 노량진에서 잘못 사온 잉어인데 전 잉어가 그렇게 큰 줄 몰랐어요. 지금 이 향후에 최소 두 배가 아니라 세 배는 되는 잉어들이 있어요. 진짜 두께가 이 정도 되는 애들이 있는데 걔네 아직 그 무서워서 제가 밥을 못 주고 있는데 다음에 걔네 젖병으로 밥 먹이는 영상도 보여드릴게요. 아마 젖병 통째로 뜯어가지고 도망갈 수도 있거든요. 장난 아니에요. 근데 밥 주는 맛이 있을 거라 다음에 걔네 보여드릴게요. 여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. 저는 또 다음에 다른 영상으로 찾아뵐게요.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.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